바로 장준하 선생 48주기 추모식이 있는 날입니다. 일제의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되셨으나 광야에서 돌베개를 벨지언정 못난 조상이 될 수 없다라며 1944년 일본군에서 탈출하여 7개월간 중국 대륙 6천리를 걸어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가 광복군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선생님은 참 언론인이셨습니다. 6.25 전쟁 이후 창간하신 사상계를 통해 선생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간 독재 권력에 맞서 투쟁의 선봉에 서서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온몸으로 투쟁하셨습니다. 만세! 기필코 윤석열과 김건희를 우리가 처단하는 그날까지 우리 장준하 선생께서 저희한테 힘을 주시고 우리 순국선열들이 대한민국이 이런 토착외구한테 점령당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화주 장준하 공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텐데 오늘 바로 장준하 선생 48주기 추모식이 있는 날입니다. 장준하 선생이 누군지 윤석열이는 알 수가 없는 그 대통령실에 있는 일배들은 알 수 없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재명 대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 출석하는 바람에 그쪽에 많은 분들이 가 계시는데 이제 국회의장도 보냈고 그 이재명 대표도 저렇게 보냈고 장경태 국회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선생님은 참 군인이셨습니다. 일제의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되셨으나 광야에서 돌베개를 벨지언정 못난 조상이 될 수 없다라며 1944년 일본군에서 탈출하여 7개월간 중국 대륙 6천리를 걸어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가 광복군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선생님은 참 언론인이셨습니다. 6.25 전쟁 이후 창간하신 사상계를 통해 선생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간 독재 권력에 맞서 투쟁의 선봉에 서서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온몸으로 투쟁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선생님은 제야의 대통령이라 불립니다. 한평생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의 일생에서 증명하듯 수많은 불합리한 구속과 탄압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현재 선생님은 제야의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모두에게 꺾을 수 없는 자긍심이자 지표가 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는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 민족은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고 민주주의는 독재의 어둠 속에서 숨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선생님의 죽음은 여전히 의문사로 남아있습니다. 선생님의 죽음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저희는 끊임없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족을 대표하여 장호건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민족, 민주, 자유, 통일, 완전 자주 독립, 이걸 위해서 애쓰고 고군분투하시는 많은 동지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이러한 자들로부터 휘둘리지 말고 정체성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여갖고 노력해서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로 인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묘소로 가서 참배를 하고 기다리러 와요. 만세! 만세! 이렇게 지금 장준하 선생 묘소에서 참배를 드리고 이 윤석열 토착외구 정권, 일베 정권에 지금 침탈당한 대한민국의 국권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건 저만 이렇게 제가 강경파라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아까 한신대 총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고 대한민국 지식인들 어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말로가 멀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기필코 윤석열과 김건희를 우리가
처단하는 그날까지 우리 장준하 선생께서 저희한테 힘을 주시고 우리 순국선열들이 대한민국이 이런 토착 외구한테 점령당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